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일 오늘 달달하게 이 남쪽에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힘든 분이나 이 모두는 후손들에게 이 문화 유산을 빌려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짐으로 우리 후배들 위해서 후손들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어떨까요? 자, 오늘은 두 분의 제 교육생 영상 좀 나갔죠? 불탄. 예. 불탄님은 그럼 오늘 뜨거운 먹었어요? 아, 예, 먹었습니다. 우리 불탄 씨는 그럼 올해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살. 아, 우리 정현 씨는? 예. 올해 몇 살을 저쪽에 보시면서? 예, 40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남쪽 구조조정을 너무 심하게 단행을 해서 예. 뭐 뼈다구밖에 안 남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예, 맞습니다. 구조조정을 몇 개에서 몇 개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명장님 교육받을 때는 예. 뭐 한 700개, 800개 정도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개죠? 예, 4개. 4개? 예.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셨네요. 엄청난 구조조정. 이야, 대단한데. 그렇죠. 남겼는 거는 뭐 남았죠? 아, 남은 건 명명품으로 목성, 태극선, 태홍소, 양귀비. 양귀비. 오, 그 중에 두 개가 예. 내가 개발한 품종이네요. 양귀비하고 예. 목성. 예. 우리 태극선은 부산에 송기령님이라고 하는 제가 또 잘 알고 친분이 있는 분이 또 개발하셨는데, 그리고 태홍소. 그 정도는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구조조정 하신 것들은 팔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 팔아서 생활을 못했습니다. 팔았습니까? 예. 팔리긴 팔리던가요? 싸게 팔았습니다. 싸게 좋아요. 생활비 못했어.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뭐, 안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안 파는 것보다는. 울타님은 요번에 삼정란 거래소에서 청년위원장직을 이렇게 맡으셨는데, 청년위원들은 2급 자격을 취득하신 이대발 명장의 제자분들 중에 나이가 아주 젊은 분들에 한해서 우리 삼정란 거래소 내에서 큰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여기 전체 위원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작년 한해 그래 남쪽 조금 불 좀 꺼지는 것 같더니만 뭐 다시 불이 붙었어요. 불이 꺼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일을 경험하다 보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또 난초에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불을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동방불패 몇 화분이죠? 세 화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동방불패 이대발 박사에게 사게 되면 돈이 비쌉니다. 근데 불타는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전용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아, 젊은 분들이 주역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또 방향과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 역할과 참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참여자가 미진하고, 또 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조금 힘을 내어 보태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교육생 중에 젊은 분들 40세 미만이죠. 우리 저 2023년 기준으로 우리 몇 년생까지 되죠? 82년생. 82년생. 82년 1월 1일생 인 분들 안으로는 전부 다 해놔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 교육생 중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삼정란 거래소에 등록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보다 더 나은 일에 동참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새해. 예. 2023년 개면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우시는 난초도 참 건강하게 잘 키우셔서 뭐 작품이라면 작품, 돈이라면 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대 12기 반장 안정현입니다.
아, 동기분들한테 뭐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죄송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정의로운 마음가짐으로 정의로운 난계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정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릴 때 29살, 30살 이때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했었습니다. 4개 지점을 제가 운영했었는데 구미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가미나는 공식나무 그 대구에 또 두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그분은 뭐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만 대구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 우리 분점 형식으로 해서 뭐 저희들 낮추만 사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래저래 받았지만 저희들에게 좀 많이 들어갔죠. 그 네 군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보통은 없는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난초를 사업으로 꿈꾸고 있는 분들이 난초 사업을 차리기 전에 사업은 두 가지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중개인 그리고 마켓을 만들어 놓고 거점을 만들어 놓고 일부는 길러면서 이렇게 출하하는 방식 제대로 농기한 아니겠죠. 있었습니다.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 농장을 방문했는데, 이사장, 그 전에 나이 젊으니까, 내가 남초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퇴직이 뭐, 했다 하더라고요, 퇴직을. 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안 속이고 3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허허, 내가 지금 학교 도덕 선생을 했는데 그 전공이 도덕인데 내가 속이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조금 뭐 제 얘기를 듣고 가서 남초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도덕 선생인지 상업 선생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가 되어서 한 번은 판매돼서 만나가지고 이걸 만나러 가는 건 아니고요. 만나서 아니 선생님 이거 왜 합니까? 왜 이래 됐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 이 바다에 들어오니까 달리 방법이 뾰족하게 없네요. 그래도 이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죠. 물으니까 나도 뭐 잘 몰라가 당해뿐는데 물을 길어넣고 우양미가 팔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직해져야 된다. 난계가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송옥이라는 걸 제 유튜브에 보고 한국 플란이 아닌데 병장님은 왜 이 송옥을 방임하고 계신가요? 이걸 좀 강제적으로 그래서 송옥은 판매를 못하게 좀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네. 그리고 송옥이 한국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명장님께 배워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워낙 예쁘게 생겼어. 그 꽃을 보면서 한번 쉬었다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초계에 지금 한국 것으로 보기 힘든 남편들이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배전까지 가서 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정말로 대략 난감합니다. 송옥은 내가 판매를 할 때 뭐라고 판매하는지 아시죠? 예. 내가 뭐라고 해서 판매를 하죠? 일휴. 일휴라고 판매를 하죠. 저희들은 송옥 옆에다가 일휴라고 이름 붙였어. 일본 남초인데 뭐 일본 한쪽하기보다는 일본에서 족보가 미리 나와 있는 것인데 늦게 한국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송옥이라고 불리우니 지금 요랑해서 여러분들 하라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을 일휴라고 먼저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일휴 앤드 송옥이라고 했어요. 그 인류에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대상을 받고 그때 어떤 분에게 이 인류를 송옥이라고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받으면 됩니까? 또 대상을 줘서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뭘 했느냐? 그리고 그 대회에 주관자들은 이거 역사에 역행하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기사도 쓰고 칼럼도 쓰고 내가 이제 시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어떤 장소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했는 말이 있었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과연 몇 명 있을까? 이대발이 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발 자네는 오늘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을 뿐더러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뜻있는 말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나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몇 명만 막았어야죠 라고 얘기했더니만 뭐 몇 명도 다 되어버렸잖아요. 뭐 몇 명은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해버렸죠. 그리고는 제가 운이 풀리지 않았어.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중개상에게 인류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당시만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됐죠. 약한 것들은 100만원도 매매가 됐습니다만 그때 들여온 그 인류를 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인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원금액 그대로 해서 뭐 조금 뭐 1, 2만원 붙여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제가 판매를 했죠. 그러고는 난리가 났죠. 저한테 왜 내 때문에 지금 되는 일이었다 같이 죽자 말이냐라는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팔로 부분에 진짜 이대열 박사가 사주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반반 지렛대 OEM을 통으로 이렇게 사신 분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반에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금융위기 지금 이 소값 파동, 아파트값 파동, 남초값 파동 이 파동을 겪어보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서는 공인으로서 말이 안 되겠다. 또 남을 또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더 안전하게 했죠. 자, 우리 반반으로 가면을 조금 풀어보면 자, 우리 불타씨가 남쪽을 하나 샀어요. 그 다음 우리 정현군이 샀어요. 요 하나가 3,000만원짜리인데 천동이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돈이 1,500만원씩만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남초를 6,000만원어치 정도 되는 남초를 우리 회사가 관유증이 3,000 두 분이 3,000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을 되면 지분을 분할하게 되죠. 안 그 다음에 박 이렇게 해서 하나가 생기고 관유증이 하나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되면 이 두 분은 요 남초를 가지고 내년에 두 촉이 나오게 되면 하나씩 나누어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다 찾아갔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두 촉을 가지고 한 해를 더 기르면 하나, 둘, 네 개가 되겠죠, 네 개가. 그럼 이때, 한쪽씩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본전을 책임지고 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대발 박사가 진짜 사줄 수 있냐? 사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줄 수 있어요. 왜 사줄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얘는, 1,5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지만 관유정하고 반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남쪽 하나는 얼마짜리냐 하면 바로 6,0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6,000.
6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매를 할 때 3천에서 2천을 받을 수 있겠다. 아무리 같이 내려가도. 왜냐하면 6천에 사서 기간이 고작 해봐야 2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2년 만에 6천짜리가 2천 알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본전을 내주니까 1,500만 원을 드리고 이 6천짜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4배짜리를 4분 1가격으로 사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자를 만나서 또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이 상황이 하게 되고 나면 6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쪽 다 주로 사서. 그러니까 100% 우리들이 산다는 거죠. 자, 다음 여기서 죽거나 팔라면 안 되죠. 죽을 게 우려되면 원금보다 보험을 들면 되겠죠. 산에 뭐 올라가기만 하면 난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채로 이제 난을 시작했는데요. 산채했던 난은 뭐 돈이 되는 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름값 버리고 하루 그냥 뭐 운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산채에서, 운동. 예, 산채에서 남은 건 운동했던 것 같고 좋은 거 아무리 캐도 뭐 명명품보다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살아나야 되고. 예. 산채를 뭐 아무리 뭐 좋은 중투를 뭐 캤다고 한들 뭐 시문보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냥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한테는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는 그냥 산채는 그냥 운동 삼아서 이제 가시고 나는 이제 정말 기술을 익히셔가지고 좋은 날을 이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취미나 우리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우리 방송이 많이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잉크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쭉 올리면 요 아래쪽에 보면 1:1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1:1 상담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나오죠. 요때 여기에다가 자, 요 1:1 상담 신청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자, 누르고 여기에다가 검색에다가 난초라고 치면 이대발 강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난을 치면 자, 여기서 보면 강의가 두 개가 개설되어 있고요. 자, 187명이 지금 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신청하신 분들은 9,700원이라고 하는 비용만 드리고 제가 개설한 두 가지 과정, 취미 과정과 월 100만원을 벌 수 있는 부업 과정 두 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가 구독자를 몰랐는데 좋아요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구독보다 더 중요한 게 좋아요라고 하더군요. 제가 조금 못마땅하거나 조금 덜 맞았어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슬쩍슬쩍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아요가 많아야 유튜브에 노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정현 군이 제 교육을 받고 700개 넘게 있었는데 4개로 700 몇십 개를 구조조정했다고 하니 제가 너무나 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다 안 되죠. 예, 오늘 제가 우리 저 청년위원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 원명 하나를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불타도 청년위원장이니까 자, 요 원명입니다.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키우시고 자, 우리 담임 한길에서 한번 자, 어디 갑시다.